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김정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수입니다. 이준호 역할을 맡은 정경호입니다. 이준호 역을 맡은 크리스탈 정수정입니다. 김정이라는 인물은 야구 선수입니다. 어떤 사건에 의해서 구치소를 들어오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성격상 무던하고 덤덤한 친구예요. 뭐 많이 표현 안 하고 감정적인 친구는 아닙니다. 손은 가만히 있고. 그만해. 많이 있지 않는 소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드라마이고, 사실 거친 느낌의 작품일 수 있지만 또 인간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드라마라는 게 보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맡은 이준호 역할은요, 교도관이고요. 열심히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김재혁 선수가 구치소로 오게 되면서 우리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게 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미화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 그들의 삶의 방식,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 지호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열정이 넘치는 친구인데요. 한의대생입니다. 잘한 거야? 가끔 욱하는 성격도 있고 답답해하는 걸 못 참아서 표현이 확 되는, 얼굴이 확 드러나는 그런 친구고, 혜수 오빠랑은 굉장히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마주쳤을 때 확 느꼈던 게, 아, 굉장히 애교가 많구나. 촬영장 오면 좀 혜수 오빠부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작품이 될 거라고 저는 아마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정말 좋은 드라마, 잘 만든 드라마,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탄생할 것 같아요. 곧 인사드릴 것 같아요. 기대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1월 첫 방송하는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화이팅입니다.